자, 3, 4, 5, 키로, 3호, 아, 3, 4호, 가공전선과 1호선 가공전선 이격거리는 얼마냐. 이거 다, 이렇게 이제 특구합끼리 돼 있을 때 이격거리는 우리가 높은 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60을 넘어가면 우리 단수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10에서, 10에, 3, 4, 5, 3, 4, 5, 마이너스 60을 하면 이거 얼마냐? 이게 28.5예요. 이거 단수는 29입니다. 29. 그러면 우리가, 자, 60K 넘어가면은 2m를 기준으로 하니까 2m 플러스 29 곱하기 0.12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5.48이 나옵니다. 5.48. 자, 83번에는 특구와 가공전선 사이의 철타부 종류에서 전선의 지짐을 양측 경간에 차가 큰 곳에 쓰는 거는 바로 내장형이죠. 자, 84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서 전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아, 잠깐만, 아울 바른 거는 뭐냐? 거기 보시면 수중에서 시설한 양극과 구주 1m 이내 전위차는 10볼트를 넘지 말 것. 요거 돼 있다, 그죠? 요게 이제, 네, 맞습니다. 요게 맞다는 거고. 자, 85번에 발전소 변전소를 산재 시설할 경우, 절터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 설비에서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 도로, 수림대를 포함해서 몇 미터 정도.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우리가 시설한다면은, 산지에서 154 KV 이상으로 이제,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미터. 6미터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5에서 160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6, 229 220에 30 KV의 변압기로 단상 2선식. 으로 공급되는 옥내 배선의 절연 부분에 전선에 대지로 누설하는 전류의 최고 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 한도니까 단상 2선식에 대한 공급 전류된 누설 전류는 2000분의 1이죠. 2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누설 전류를 2000분의 1이면은 뭐에 대한 2000률입니다. 전격 전류, 즉 최대로 공급되는 전류의 2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최대 전류,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부하 전류는 전격 전압에 대해 가지고 전격 용량을 하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지금 2차 축으로 흘러가는 게 220입니다. 220.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136.36이에요. 이거 몇 분의 1로? 2000분의 1로 하라는 얘기죠. 2000분의 1. 2000분의 1을 하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면은 0.068 암페어가 돼요. 68. 그러면 결국은 0.68 미리 암페어. 이래 되죠. 그래서, 약 68mA가 된다. 그래서 최대 공급되는 전류의 2000분의 1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87번에는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한 결과 시공으로 잘못된 것인데, 거기 합성 수지간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가 아니고 1.5m다. 그죠? 1.5m. 요게 잘못되었죠. 자, 88에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 시설에서 우리가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자, 전동기의 전원 공급료 변압기는 300볼트 미만의 절연 변압기 쓰는 게 아니고 400볼트 미만의 절연 변압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다. 예. 자, 89번에는 금속계 외함을 갖는 저압의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리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질환이 생길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 전압은 얼마냐? 바로 60볼트 이하를 얘기하죠. 60볼트 이하. 자, 그 다음에 자, 90번 다음 중 사용전압이 400볼트 미만이고 옥내 배선에 시공하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이며 건조한 장소에 시공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400볼트 미만이고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플로우 덕트하고 셀러 덕트죠.